하늘빛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유선 씨는 보기와는 달리 겁이 없으시죠? 저요? 어떻게 하시죠?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가 겁나는 순간일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겁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예. 그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든 공포라기보다도 낯선 일에 도전한다는 것, 낯선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네. 그때가 좀 겁이 난다 그럴까? 그런 순간이죠. 맞아요. 기대도 되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상당히 있는데요. 네네. 오늘 출연하실 분하고 관계가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낯선 땅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최응섭 선교사. 사업에 도전하라. 새로운 선교의 길이 보인다라고 말하며 비즈니스 선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놀라운 신앙 스토리. 이제 곧 시작됩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비즈니스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는 그게 상당히 가까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제르바이잔. 예, 예.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처음에? 저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요. 예.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본부에서 이제 나이가 있는 관계로 언어 배우는 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 어순이 같은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사역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그 카스피 연안에 그렇죠. 그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옆에 그 아르메니아가 있고 그렇죠. 그루지아가 있고 터키, 이란. 그렇죠. 거기 저 휩싸인 데죠, 거의. 맞습니다. 거기 사실은 전쟁 위험 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선교가 나기 때문에. 네. 근데 거의 불의 나라라고는 별명이 있는 나라인데 역시 그 이제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가스가 나왔다 그래요. 이제 그 가스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섬기게 된 것이 바로 배화교. 조로아스트교가 이제 그것에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불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군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그곳에서 99년도에부터 있었으니까요. 네네. 한 14년? 그렇군요. 이제는 뭐 한국을 대표해서 거기에 이제 유력한 분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하고? 저는 이제 한 18년 동안 영부인하고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부하고 정통부, 교육부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정부 인사들하고 정부 일을 해왔습니다. 그쪽은 종교가 어떻게 되죠? 이슬람인데 95%가 이제 이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고요. 정교회. 크리스찬은 뭐 아주 한 5천 명에서 한 7천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없는 편이네요. 그렇죠. 인구가 천만이 안 되죠. 안 되죠. 한 900에서 950만 정도. 그런데 5천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다. 할 일이 많으십니다. 네, 진짜 어떻게 선교를 하실지 진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 난감한 마음이 드는데요. 뭐 이슬람 국가는 뭐 다 이렇게 사역하기가 다 힘든 지역이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 외에도 힘든 지역이 있지만 이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거 선교사라는 직무를 내놓고 얘기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전혀 얘기할 수 없고요. 안 되죠? 제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이 이제 좀
다가왔던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매일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예. 상대방이 물어볼 게 아니에요. 예. 뭐 하러 왔냐. 네네. 그러면 사업하러 온 사람도 아닌데 사업하러 왔다. 언어 네네. 배우러 왔다. 문화 배우러 왔다. 역사 배우러 왔다.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하루 종일 아.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네요. 예.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부담이 네네. 이제 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교를 위한 거지만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예, 이런 정체성이 이제 많이 휘말렸죠. 이제. 그 마음이 좀 해결되셨나요? 예, 그렇죠.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뭐 예. 네. 아니 사업을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도 있었고 네. 네. 뭐 비자 또 이제 비자를 때문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서 예. 네. 충족이 됐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선교를 직접 하게 되면 예.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면 그분들의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족적이고 또 친절하고 가족 중심이죠. 예, 손님을 또 왕처럼 모시기 사람 문화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복음을 제시할 때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오랜 동안 친구를 사귄다든지 가족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잘 처음에는 받아주는 거죠. 이제 손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마음의 틀을 알듯이 그분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알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이미 성경에 아니 그 코란에 명시가 돼 있고 예. 거기에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죠. 그 다른 종교 아니면 제3의 종교를 봅니까? 아니면 아니, 뭐 적대관계로 적대관계의 이제 종교로 적대관계로 보는 거죠. 거죠. 아, 그럼 네. 그 영부인하고 만나셨을 때도 하나님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종교 얘기를 잃지 않았고요. 아, 제가 네네. 이제 영부인을 처음 만나서 그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했죠. 네. 네. 그랬더니 영부인께서 그러냐고. 예. 그러시면은 그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은 뭐예요? 저는 이제 그곳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컴퓨터 학원을 설립을 했어요. 예. 컴퓨터 이제 5대를 구입을 해서 예. 예. 컴퓨터 학원을 열었고 선생들을 채용을 해서 예. 이제 운영하는 중에 첫 달에 한 5, 60명이 몰려왔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낸 돈이 300불이었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시작했고 이제 300불을 세금 신고를 했고 예, 300불 아. 컴퓨터 학원이면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그렇죠. 컴퓨터 다룰 수 있는 거 기본적인 예, 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학원을 설립을 해서 예.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선생들을 특별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커리큘럼대로만 가르치게끔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학원, 컴퓨터 학원에서도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제 컴퓨터 학원을 열고 그곳에서 이제 이제 선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네, 거기 현지 분들 예예 채용해서 이제 가족처럼 지내면서 네. 이제 저는 봉급을 주는 입장이고 저는 외국인이고 네. 제가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게 이제 순종적이잖아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에 식사를 초대하고 네.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한 뭐 1년, 2년 차에 한 7, 8명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아,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네네. 집에서 몰래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현지인 성경을 제가 못 읽는다. 너희들이 좀 돌아가면서 읽어줘라. 네네. 그리고 설명을 해줘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장이면서 공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네네. 그러면 제가 부연의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된다. 예. 지옥이라는 건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하나의 교회에 가정교회 모습을 네네. 이제 만들어 간 거죠. 아니 거기 아제르바이잔 말로 성경은 있었군요. 예예 예,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이 원래 제가 듣기로는 뭐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뭐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고 알고 예.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예수를 것 같아요. 영접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부모하고 이제 단절이 되고 네. 그다음에 가족, 일가 친척, 이웃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직장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사실 그 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꾸는 그렇죠. 일이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아까 그 컴퓨터 학원이 이제 점점 커져서 나중에 지금 굉장히 잘 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달에 300불, 500불, 7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가 수입이 올라가지고 직원도 많아지고 컴퓨터 숫자도 많아지는데 세무서에서 이제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가니까 참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해서는 고마운데 네. 직원 봉급 주고 세 주고 가스세 전기세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너는 뭐 먹고 사냐? 너 혹시 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회사 문을 닫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닫지 않으면 우리가 강대로 닫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 방법으로는 안 돼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닫은 거예요, 컴퓨터 회사는?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럼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사업이 LED 사업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LED는 그 후의 사업이고요. 네네. 이제 어쨌든 비자는 받아야 되고 생존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해서 갖고 이제 상품들을 샘플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팔러 다닌 거죠. 네. 네. 이제 뭐. 거리에 있는 광고판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팔려고 쫓아다녔는데 한 3, 4년 동안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네. 이제 하러 다녔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취급한 물건이 한 170가지 정도 됐는데 예. 그 중에서 무역 상사가 된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팔은 것이 한 4, 5가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 주종이 뭐가 됐어요? 아니, 저는 170가지 그 안에는 예. 롯데껌, 연필, 볼펜, 뭐 또 네. 머리 나는 약, 샴푸, 그다음에 후지 카메라, 금호 타이어, 뭐 건축 자재, 뭐 노트북, 뭐 별하고 얘기를 다 했었죠. 예. 그 중에 성공한 아이템은 뭐예요? 예, 이제 후지 카메라. 카메라. 예,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 그다음에 건축 자재, 예. 뭐 이제 이런 한 4, 5가지. 예. 정말 그렇게 완전 맨 땅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정말 기도를 절실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어요. 기도도 뭐 절실하게 했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정체성의 문제가 왔어요. 아내하고 다툼. 왜요? 아, 당신 여기 선교하러 왔지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 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물건만 들고 팔러 다니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내가 비자를 받고 여기 거주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를 후원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한테 예. 비즈니스 선교는 안 하고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 그러네요. 예. 예, 이제 이런 정체성.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예. 네. 방법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현지에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제일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선교는 안 하고 사업하러 다닌다고. 비즈니스 한다고. 예, 비즈니스 한다고 이제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 모습이 후원하는 교회들이 알려지니까 후원을 네네. 끊고 예. 기도까지도 중단하는 이런 사례들도 이제 계속 발생을 했죠.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많이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네. 되지 않고 네. 너무 이제 보수적인 이제 교회들이고 성도들이기 네. 때문에 이제 후원을 다 끊어버리고 후원 끊는 건 좋은데 기도까지 이제 예. 끊어버리고 네. 다시 오지 않도록 하고 교회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뭐 비즈니스도 하고요. 네. 또 아제르바이잔의 그 유력 인사들과의 교제도 되고 이게 사실은 길게 보면 정말로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한국에서 모국에서 준비를 다 해서 가는 수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도 준비하는 그렇죠. 기간도 있는데 네. 그 기간에 오해를 좀 받았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들기는 해요. 네. 네. 예. 거기 뭐 국립대학의 영향을 또 끼쳤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네. 거기 바쿠 국립대학교가 한 100년 된 대학교고요. 아, 학생 수가 한 2만 명.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가 바쿠죠. 예, 그렇죠. 네. 이제 바쿠라는 뜻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요. 네. 아제르바이잔은 불이라는 뜻이고 또 바쿠라는 뜻은 바람이라는 뜻인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쿠라는 데인데 바쿠의 유일하게 국립대학교. 네. 이게 지금 이제 치면 한 서울대학교 정도 되는 기억인데요.
거기 대학교 총장이 이제 제 친구이고, 예, 그래서 그곳에 네. 한국 어문학과를 설립을 했죠. 한국어. 예. 네. 누가 강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립을 했지만 네. 제 아내를 이제 학과장으로 세워놓고 네. 아. 저희 같이 팀 사역하는 분들을 이제 교수위원으로 세워서 네. 지금은 이제 한 5, 6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졸업한 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네. 이제 그 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한 열댓 명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말을 좀 많이 배우게 그렇죠. 되고 관심이고 예, 예. 그다음에 또 한국의 예. 종교 예. 또 한국의 성경도 읽게 되고 그렇죠. 예. 그 사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네. 젊은이들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종교를 전하는 것보다 예. 선생 교수 요원들이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네.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열매가 이제 예.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벌써 5년밖에 안 됐는데 예. 열매가 맺어지네요. 예. 선교는 확실히 그 말로 정하는 것보다 예. 생활로 전하는 것이 더 훨씬 그렇죠. 효과가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는 영향력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네.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초우의 고위층의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더 전념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층하게 접근하게 됐고, 네. 고위층들도 접근하게 됐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제 접근하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 네. 아제르바이잔이 조금 그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도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네. 데에는 뭐 나름대로 비결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아제르바이잔의 사업이 성공한 것도 사람 때문에 성공했고 네. 또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드라인 세워놓고 제가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기 싫고 네. 그 사람들을 속이기 싫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직한 면을 크리스찬의 모습을 네네. 보여주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굉장히 참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먹혀들었고 예. 또 아제르바이잔이 굉장히 배타적인 이유는 러시아 문화, 중앙아시아 문화, 터키, 그다음에 중동 문화, 이란 네. 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믹스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배타적인 언어는 뭘 씁니까? 지금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어가 있고요. 네네. 예. 그걸 잘 하시겠네요. 예, 잘합니다. 아니 그 그쪽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어로 네. 주일날 설교를 두 시간을 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예. 오늘 설교 이해도가 얼마나 정도 되냐? 네네. 그러면 95%에서 97% 이해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몇 년 걸리셨어요? 자오재간 뭐 조착해서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언어책이 다 헤어질 정도로 읽었고 네. 밤에 자오재간 언어 동사 20개를 안 넣으면 밥을 안 먹고 네네.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스스로 혹독하게 하셨네요. 네. 그러면 좀 세속적인 말로 좀 끝을 보시는 성격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사업하셔가지고 수익도 또 많이 나셨을 텐데 네. 이 수익금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도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외국인 중에 많은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영부인께서 그런 얘기하셨는데 참 너는 외국인 중에 존경할 사람이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서 가져가기 바쁜데 네. 저는 거기서 이제 NGO를 세워가지고 그 아르메니아하고 분쟁 때문에 한 110만 명 그 난민이 있거든요. 네. 그 난민촌 학교에 저는 컴퓨터 교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했어요. 자기가 사업을 저한테 줬는데 저는 사업을 마무리 잘해서 거기서 본 돈을 다시 환원시켜서 자기 어려운 그 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열어주고 또 선생을 보내서 컴퓨터를 배우게끔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저를 이제 좋아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사업하기를 이제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낯선 땅 아제르바이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사역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큰 뜻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해 두신 길을 걸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학원도 그렇고 배움을 받았던 제자 중에 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분들 중에 혹시 거꾸로 네. 뭐 배신이다 할까 배반이다 할까 그래서 어렵게 한 분이 없을까요?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고 네. 제 책상에 있는 예수에 관한 책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거절을 했고 네. 하도 사정을 해서 이제 주셨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네. 가르치면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네. 예수를 영접을 하고 제가 세례도 주고 그리고 그 친구의 발부터 머리끝까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해주고 네. 자기 집안이라든지 처가 쪽에도 다 이렇게 제가 좀 먹여 살려주는 식으로 예. 이렇게 도와주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제 배반을 한 거죠. 어떻게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실수를 한 것도 있고 나중에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예, 잘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저를 배반하고 네. 예, 저를 이제 KGB에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KGB에서 이제 들어오라 해서 제가 이제 갔죠. 네. 예, 갔더니 이제 그 차관이 KGB 차관이 예, 저 위에서부터 연락을 다 받았는데 너 절대 타치하지 말고 그냥 저거 하라고 그랬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하나 적어놓고 가야 된다. 집에서 예배는 절대 드리지 말아라. 아,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제가 예배 썼지. 자체를 드리지 말아라. 예,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네. 네가 주 윗분들하고 사업을 하고 하니까 정부 프로젝트를 하는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네. 또 했는데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친구 이름으로 건물을 하나 샀어요. 네. 사무실로 쓰고자 그리고 제가 철수할 때 그 친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브라질에 이제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가 있는 사이에 네. 그걸 팔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어머머머. 네. 예. 그 어떻게 됐어요? 그냥 네. 그럼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네. 그 친구를 이제 찾지를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깨닫다 보니까 제가 잘 섬겨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더 잘해주었더라면, 예.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게 좀 약간 뭐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는 곳인데 예, 그렇죠. 뭐 선교하면서 예. 궁극적으로 이제 사업도 다 예. 선교를 위한 그렇죠. 예. 사업인데 예. 좀 외롭고 예.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저는 이제 선교하고 비즈니스를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는 안 된다. 네네. 예, 비즈니스를 위한 또 선교는 안 된다. 네. 예.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는 언젠가는 발각이 되고 네. 또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는 것도 또 그 선교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위험이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따로 비즈니스 따로 그러나 이 선교와 비즈니스는 동역의 관계. 네. 예, 그래서 먼저 사업을 잘 정착을 시켜놓고 사업이 잘 된 뒤에 네. 이제 비즈니스를 선교를 하니까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럼 예. 오히려 단기간의 선교보다는 아주 예. 롱텀으로. 그렇죠. 예. 그럼 뭐 우리 선교사님 일생을 통해서 예. 아제르바이잔에 예. 그 복음을 심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예. 계셔야 되겠네요. 예. 그게 제가 이제 네. 그곳에서 사업을 자리를 잡고 이제 일을 해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크리스찬인 줄 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참 정직하게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그분들한테 컴플레인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죠. 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업하는구나.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선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 전 한국에 계실 때 사업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었죠. 전혀 없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사업이 잘 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선교에 관해서 다섯 가지 철칙? 예, 이제 제 나름대로 들었거든요. 이제. 뭘까요? 뭐예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항상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선교는 선교함으로서 행복이다. 아, 그리고 선교사가 행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선교지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네네. 예, 이제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나가 계신 곳에 보면 좀 오지 같은 곳에는 그렇죠.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지만 지금 우리 선교 최선교사님 계신 곳에는 사실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 선교라든가 다른 전문가의 일로서의 선교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엔지니어링,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들. 가지고 한국이 전문인 선교사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인 선교사도 이제는 다 길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왜요? 이제 신분이 드러나는 상태고 목적이 드러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자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정착하는 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슈가 이제 경제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이슬람 국가가 됐든 불교 국가가 됐든 힌두 국가가 됐든 환영하니까 정착을 할 수 있고 비자 받는 데 문제없고 또 사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선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하고 고용 창출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거죠.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해서 현지인들을 채용을 해서 현지인들한테 채용한 직원들을 제가 종처럼 부리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직원들을 대해주니까 직원들이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복음에 가까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화되는 과정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체험을 한 거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 사업가와 그래도 선교사 사이에서 이 나의 정체성이 좀 혼란스럽고.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뭔가요? 묻고 싶으실 때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과 선교를 병행하면서 많은 그런 갈등들이 이제 있었어요. 제 사업은 커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교 쪽에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시간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한 팀이 있는데 팀의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해를 시키고 내가 하지 못하는 사역은 당신들이 하고 그 대신 당신들이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비자라든지 거주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마 그 대신 당신들이 하는 사역을 내가 같이 공유를 하고 당신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라. 지금 그 선교사님 말씀과 KBS에 방송된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사님으로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이제 지금은 뭐 변화된 건 특별히 이제 없고요. 이제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제가 그 축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제 이름이 데이비 초인데 데이비 초는 아제르바이잔의 영웅이다. 그래서 뭐 아제르바이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굉장히 이제 대접을 많이 받았죠. 데이비 초이 데이비도 좀 의심받을 만한 이름인데. 그러네요. 성경 이름으로. 네. 지금의 그 아제르바이잔에서의 그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세요? 지금 이제 호텔을 하나 하고 있고요. 수영장 하고 있고. 바쿠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전광판 사업. 올해까지 하면 아마 매출 한 7억 불 정도. 7억 불이요?
그러면 한 8,500억 정도. 네네. 이 정도 매출을 이제. 그러니까 파송을 받으신 게 아닌 파송 교회가 스스로 되신 거네요. 선교사를. 아, 네. 그 정도면 사실 영향력이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굳이 말로 선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렇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아, 거기 이제 현지 교회는 있고요. 네네. 네, 현지 교회 이제 인가받은 현지 교회 이제 있고 이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고요. 법으로. 예예. 예. 예. 선교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이제 집에서 예배죠. 숨어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 그러면 허가 받았다는 교회도 그게 저 다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렇죠. 진짜 신앙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러시아, 거기 아제르바이잔에 거하는 러시아인들이 오고 또 현지인들 많이 오지만 이제 예배 자체를 이제 다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심어주신 그 씨앗이 뭘까요? 저도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목사를 선교사를 이렇게 사업가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한테 저 자신도 스스로 놀랜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부흥회 때 제가 이게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 때문에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러면 이제 사업은 뭐 그저 7억 달러 정도면 뭐 엄청난 성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선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도 좀 갖고 계세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자 문제, 거주 문제, 또 사역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네. 요즘 또 더불어서 노후 문제 이제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국 교회도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후원하는 문제도 이제 또 발생이 네네. 되고 또 하나는 10년 전에 보냈던 후원금이나 예. 지금 후원금은 똑같은데 전 세계 물가는 20% 30% 올라가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절대 흉내내는 비즈니스 선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음으로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후원하는 교회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본인 자신도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정체성 혼란에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네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계속 그 기도와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파송식만 근사하게 하고 내던져진 기분으로 사는 선교사님들도 많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저도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에이. 나는 왜 이곳에 혼자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러시겠죠. 근데 저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순교자적 삶을 살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고백하기를 왜 나는 혼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정말로 그 기도의 후원도 절실하고 그 못지않게 물질적인 후원도 그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 공급원이 끊어졌을 때는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즈니스에 도전을 하려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러고 한국 선교 단체에도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선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연차적으로 배워서 현지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를 통해서 비자도 받고 또 선교사님이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첫째 언어를 잘합니다. 그다음에 문화 이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은 모르지만 선교사님들 그 지역이 유지예요, 실은. 정신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만 시켜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 실업인들, 크리스찬 기업들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어려우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지사장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매칭해 주는 역할도 할 수 함으로 인해서 비자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영향력도 줄 수 있다. 근데 그 여차하면은 그 원래 목적이 좀 퇴색되거나 바로 그겁니다. 타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이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 펼쳐주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나는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없고 그 라인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구상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에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까지 한 이게 1년이 채,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5억 원 정도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했고요. 선교사님 자제들을 위한 장학금. 선교사님 자녀들, 그 다음에 개척교회. 이제 이런 데 지금 장학금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제 꿈이 선교사님들 이제 고국에 선교 끝나고 들어오면 안식관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힌다고 해요. 그럼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인 여건 문제 때문에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많이 와 있는데 MK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본인의 정체성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면 재정적인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진짜 선교사님의 그 아쉬운 것을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선교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하고 비전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선교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의 롤 모델로 이제 서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곳에서 사용할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와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라고 보는데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계속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방법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더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